어쩌니 오랜만에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죠? 하, 너무 반가워 진짜. 그래도 우리 저기 각설이 하면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노래가 있으면 버들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욕하지. 왜 여기서 버들이 치냐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 버들이 공연단 팀이 와가지고 예. 혼자 이쁜 척해. 나도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버들이. 요, 똑같이 찍어주시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안 돼. 멈추지 말아요.
식은땀이 나네, 식은땀이. 아유, 열 하나 팔아먹으려고. 사실 아침도 굶고 나왔어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뭐 사먹으러 갔더니 돈이 5만원씩이나 하네. 굴러, 막, 예? 앞에 보라고? 여기 보라고? 여기 다 내 돈이 뭐 얼마나 적고시오. 봐봐, 저 식구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저기도 거지가 몇 마리 하나, 둘, 셋, 다섯 마리. 8마리, 나까지 9, 점체 열리 갔어. 10마리네, 점체까지. 10마리. 여기 다 내 돈이면, 나 이렇게 퇴근하고 가면 겁나게 좋을 텐데. 눈이 시퍼렇게. 난 저 새로 본 저 처자까지 내가 오늘 책임져야 되네. 저기 시집 보내야 되니까 저기 가운데 우리 신인가? 아니, 9월인가? 예. 혹시 우리 9월이 마음에 드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시집 좀 보내게. 그래야 밥 숟가락 하나 덜지, 우리 식구한테서. 착해요. 난 나이는 잘 모르요. 참 봐가지고. 나이 어려 보이는데. 한 27살 먹었나? 27살 먹었대요. 그러니까 혹시 중매설 때 혹시 없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유일하게 우리 거지 중에는 대학교. 이제 그것까지만 내가 아요. 대학교 나오고 우리 27이고 결혼 안 했다는 거.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어.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저기서 수입에 왔어. 베트남에서. 잘 못 알아듣죠? 그 봐, 못 알아듣게 끄떡끄떡 하고 있잖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지들이 또 거지가 거지 놀렸는데 나중에 노여워가지고 가오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괜찮지요? 이뻐서 내가 그냥 놀려먹는 거. 너하고 나는 시집가게 글렀어. 이미 연식이 하도 오래돼갖고. 여기서도 여기 먼저 가야 또 여기서 좋은 사람 있으면 또 해갖고 해주지. 여기 이제 총각도 하나 해주시오. 총각. 딱 인물 좋고 키 크네 진짜. 아니 저렇게 인물 좋고 키 큰 사람이 거지라는지 몰라. 아까워도 아까워. 혹시 직장에 혹시 자리 하나 있으면 말해 주세요. 여기도 대학교 나온 사람이래도. 저기는 저 삼촌 교육대 나오고 저기 우리 9월이는 저 싱크대학교 나왔습니다. 싱크대학교 그러니까. 네, 하나씩 좀 소개시켜 주시고. 재밌네. 나 처음 본 사람이 놀려보긴 처음이야. 말 잘 안 하는데 낯가림이 이뻐가지고.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돼버렸대. 아니 여기서 막 붙이고 장구치고 하려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겁나게 하수산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19세기 뭐 우환이 있어가지고 신나게 복장구 쳐드려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다 나하고 똑같은 처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예? 이은하 노래 한번 해보지. 이은하 저기서 골라서 어떤 거요? 이은하 노래를 골라서 나쁘지. 이은하 노래 이은하 노래요? 예. 당신께만? 예. 아, 그 노래 아세요? 그럼 당신께만 그 이은하 노래 그거 하나 주시고. 그 돈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언니야. 노래 듣고 싶은 거 없으세요? 돈 달라 안 할게. 다 좋아? 돈 좀 뺏어보려고 했더니 틀렸네. 우리 목포댁언니 감사드려요. 목포댁언니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나이가 든다 이게 화가 나지. 저기 오늘 저 사람 보니까 더 화가 난다. 저기 9월이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네. 나도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그지? 양파야, 오늘도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잖아. 너 저기 젊은 척 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연식이 오래 됐잖아. 우리 양파 품바지 내가 어디서 보고 오늘 처음 보네. 그 청양에서 봤나? 괴산? 어디? 청양? 군복이 내가 청양이 아니라고. 괴산 아니. 그럼 어디서 봤어? 청양? 아니 괜찮아. 웃자 완소리요. 여기도 나이 어려요. 우리 양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접니다. 올해 37년생 소띠 88세. 그런데 젊은 이유가 우리 9월이가 하도 나 덕분자 많이 먹여가지고 이렇게 젊어요. 나이 진짜로 밑증 갖고 와. 나 그 37년생 소띠 보여주려니까. 하긴 엊그저께 보이시피신 당해가지고 돈 털렸슈. 진짜 정말로 보이시피신 당했어. 내 동생이 똑똑해. 혹시라도 그 롯데카드 보고 있을 때서 전화 와가지고 비밀번호 앞에 누르라고 하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두 자리 누르는 순간 다 틀려가지고 핸드폰 꺼지고 진짜 경찰서 어디까지 경찰서 와서 조사하고 왔네. 정말로 이건 진심입니다. 예, 똑똑해가지고 내 동생이. 예, 그래서 다행히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안 틀렸어.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지 마세요. 예, 혹시라도 돈 많으신 분은 갖고 오셨고 우리 버들이 단장님한테 맡겨놔. 그럼 필요할 때 찾아다 쓰면 최고네. 진짜 최고. 예. 진짜 털렸다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머리도 좋아. 뭐 부산은행으로 이체시키고 토스뱅킹은 또 뭐여?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털려가지고 신고를 빨리 해가지고 돈 다 찾았습니다. 자, 당신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배우집자 신명키로 시험해! 괜히 또 가을이라 예 박수 치라고 손 댔다가 또 병원비가 더 나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 보드리님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2월 말까지 28일까지 여기서 하신대요. 금토일 이렇게 하시나봐. 금토일 이렇게 하시나봐요. 그러니까 그 아니요 나한테 그럼 목금토일 월 주말에도 사람이 없는데 평일을 뭐더라고. 아 땡 아니오 철이 지금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피크. 그건 누가 정한 피크요? 아 그렇지 우리 고등님이 정하신 피크요. 아 여기서 아유 짠 오랜만에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죠. 아, 너무 반가워 진짜. 그래도 우리 저기 각설이 하면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노래가 있으면 버들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욕하지. 왜 여기서 버들이 치냐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 버들이 공연단 힘이 와가지고 예. 혼자 이쁜 척 나도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버들이. 요 똑같이 찍어주시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안 된대요. 족족 음악이 있어 발이 안 되죠. 자 찍으셔. 똑같아? 힘들네요. 나이 먹으면 한쪽 발로 서기 힘들네. 이렇게 안 돼요. 우리 버드님도 여기 족족 음악이 있어가지고 치료 중이시래요. 우리 직업병인 것 같아. 직업병. 예. 없었어요. 생겨가지고 그 바늘을 콕콕콕 찌른 듯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저기 돈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들어가.
이틀 갔다 오니까 100만원 들어가. 이틀 갔다 오니까 100만원 진짜로 온 몸이 다 충격파를 하니까 여기 한 방 쏘는데 8만원씩 두 방이면은 이 팔에 16. 그래 돈 무서워서 못 가고 있잖아. 또 거지는 실비도 안 들어줘. 거지라고. 그래서 아프면 참고 있다 그냥 죽어. 그리고 혹시 뼈 부른 데 있으면 병원 갈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어. 엿 먹으면 붙어. 딱 붙더라고. 근데 조금 잘 붙여야지. 잘못 붙으면 삐뚤어져. 우리 등피님 감사드려요. 등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이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노래로 갈게요. 왜냐면 제가 노래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이거 노래 하나, 이 노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제가 아는 회사 열심히 해드릴게요. 아셨지요? 알았나? 가자. 네. 별거 없는 것 같아. 언제 어떻게 될지 하루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엊그제 그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일용 어머니 김수미님 그렇게 가셨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제가 생각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사시다가 그렇게 즐겁게 사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쵸? 사는 동안
그리고 돈도 욕심내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든지 여러분 꽃이 하나 더 팔아서 먹고 돈만 원 더 뺏어가 보려고 아주 눈이 풀게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서 후회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를 닦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브라보 아줌마 누가 신청했어? 오셔. 브라보 아줌마 누가 신청했죠? 근데 브라보 아줌마가 되겠네. 아, 알아서 드신 거예요? 우리 브라보 아줌마? 그래요. 브라보 아줌마 하나 가도록. 가겠습니다. 제 뒤에는 누구예요? 나공주? 너는 왜 맨날 내 뒤에 쓰고 난리냐? 그저께도 내 뒤에 쓰더니.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어? 또 새 옷이야? 또 새 옷 입고 왔어? 아니야? 엊그저께 새 옷 입은 거 아니었어? 미니크. 근데 엊그저께 옷 입은 거 굉장히 새 옷 같던데? 그 민트 색깔. 나도 안 한 지 1년 됐어. 돈이 없어가 그런 게 아니고 살이 쪄가 그런 거 아이가. 미안하다. 나도 살 쪄가 가면은 이 허리 사이즈일 때가 제일 창피스러워. 허리가 없어. 새우 같아서. 눈 똑바로 뜨세요, 단장님. 안 그래도 삐뚤어진 눈 더 삐뚤어지게 생겼네. 아유, 무서워. 나이는 제가 언니예요. 언니인데 경력은 정말 완전히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대버드립 단장님. 저는 이제 9년 차. 우리 버드장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1년? 나이도 어린데, 거지 이거는 뭐 좋다고 저렇게 21년씩 되는지 몰라. 오래하면 못 써, 각설임. 60까지 한 거요. 에? 60까지 한다고?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아. 60 넘어서 하면 추해 보여. 아니, 나는 얼굴이 동안이라. 아니, 저는 40년 더 할 수 있어요. 40년? 그럼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40년? 한 70 넘어서까지 한다 소리 아니야? 여기만 하면 상태가 좀 이상해지네. 나는 저기 은퇴가 없어. 왜냐면 팔다가 그 자리에서 깨악 하고 쓰러진 날까지 하려고. 은퇴 나이가 따로 없어. 자, 준비됐으면 브라보 아줌마 한번 신나게 가고. 네, 이제 무시. 관자 놓고 그래요. 아니 우리 동생아, 저 아까 버드리 원장님이 나보고 매주 와서 해달라 하더라. 너 여기 저는 힘이 없어요. 동생 보다시피 나보다 등치도 좋아서 약 힘이 좀 세요. 얘를 꼬시죠. 김원지님 영화부터 풍금과. 예, 브라보 아줌마. 아, 예, 우리 김원지. 김원지님, 그래요. 예, 브라보 아줌마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영화헌터님, 영화뿐이신가?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한 레벨 상승되면 너무 무서워. 천천히 천천히.
어떡하니 또 주시고 그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들이 목소리 하도 커가지고. 예. 어저께 그 공연하는데 저기서 앉아서 막 욕을 하더만 다 들려. 우리 자글러님 바보 같지만 우리 자글러님 바보 같지만 산삼을 먹었나 이렇게 목소리가 커. 우리는 못 먹어가지고. 근데 공주 목소리나 우리 버드리님 목소리나 똑같을 것 같아. 어떡해. 만약에 둘이 얼굴이 닮았다 그러면 누가 먼저 자살할 거야? 얼굴이 둘이 닮았다 그러면 자살할 사람 먼저. 여기다 끈 하나 안 매줘. 이쪽에 하나 안 매주고 그래가지고 더 빨리 죽는 사람이 너무 더 싫어하는 거야. 예. 나는 버드리님 닮았으면 자살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저 나고기 부모님 혹시 팬분들 여기 계시나요? 네. 아 거기 계세요? 아유, 아유 제일 이뻐요 우리 나금주 오빠. 안 계시면 좀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보고 계시는구나. 아유 공주 애들 와봐 그냥. 자, 나 아, 바보 같지만 하라고. 예.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우리 협회를 모셔가지고 꼭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엄마, 예,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듣거니. 매번, 예, 이제 저희 수양 어머니 계시긴 합니다. 제 아기는 어머니신데, 저를 또 수양딸로 삼아주셔가지고, 제가 매번 가는 데마다 이렇게 딸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후원을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마. 예,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끝나면 이제 우리 나공주 품바님이 올라오시는데요. 편안하게 잘 잡고 앉으셔요. 주말이고 그런데 뭐 제가 물건 팔겠어요. 편안히 앉으셨다가 예, 공연 보시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없죠? 뭐 필요한 거 없죠? 여전히 아 여기가 충청도지요. 네,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그렇지요. 그저 부산 갔다가 부산 됐나? 그랬더니, 됐다 그랬더니 충청도는 괜찮지요? 듣고 싶은 애 없으시지요? 아 내 여인 우리 진성 선생님의 내 여인. 네, 오늘은 자분자분하고 일요일날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 돈 벌었으니까 굴전 하나 시켜 먹고 와가지고 굴무침 하나 먹고 와서 내일 이제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 선생님의 내 여인을 디스코로 해서 하나 주세요. 디스코로 자 갑시다. 같이 같이 좋다.
몇 장씩 인생에 여러분이 아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엿도 팔아 주시고 못 팔면 도망도 와주시고, 예, 얼마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엿장 씨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고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딜 가시든지, 예, 좋은 곳에 가시든 맛있는 거 많이 또 드시고 예쁜 거 많이 입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구축지 두 번째 왔습니다만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왕 오셨으니까 바람 쐬러 나오셨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뭐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럴 때 어쨌든 한 번씩 드시는 거니까 그냥 돈 생각 좀 잊어버리시고, 혹시 난 돈 없어도 굴 너무 비싸고 못 먹겠다 하시면 손 드세요. 내가 사드릴게. 네? 사드릴게. 공주야. 돈 없어서 못 사드신대, 여기 네 팬분님이. 이따가 그. 가오 빠져? 그러니까 이따가 꼭 사드려. 오직 공주님만 보고 다니잖아. 오직 공주님만. 당연하지. 아니지. 네 맞은 거꾸로지. 어찌 저걸 가르쳐야 되나. 내가 두들겨 패서 가르칠 수도 없고, 정말로 등치가 나보다 더 좋으니까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래서 드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가셔요. 그렇게 사셔야 돼. 제가 볼 때는 연배가 다 지금 보시니까 자식들만 해서 사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으니까, 본인 위에서도 좀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해요. 네. 그래, 귀찮죠? 대답하기도 귀찮고, 그냥 뭐죠? 예? 너도 바보, 나도 바보, 그건. 근데, 아, 이명준이 노래? 제가 그건 못 배워가지고, 어저께 새벽에 배웠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해드릴게요. 다른 거 노래 하나. 예? 예? 니나노요? 니나노 끝나고 그래, 굴 먹을 생각에 니나노 기분이 좋으니까. 나 굴무침 먹어야지 저녁에. 아니, 나 그거 찜이 났어. 너무 비싸가지고 이따가 돈 벌어서 사 먹어야지 하고 찜이 났어. 굴무침. 아, 진짜로? 엄청 비싸던데. 아, 이렇게 여기는 뭐 시키면 하나에 막 5만 원이 넘어가.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엿을 그럼 몇 개를 팔아야 돼? 5만 원치는 몰라면. 굴라면은 굴 한 다섯 개 넣고 굴라면 주던데. 자, 갑시다. 니나노. 하고 우리 이제 봉준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다 다른 것인걸. 니나노
노래 잘한다. 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하지. 네. 그래도 나는 저기 직업은 이제 비록 품바입니다. 처음 시작도 품바로 했고, 예, 품바 하다가 노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품바 가수로 가수협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치시면 가수협회 보시면 가을이라고, 예, 가을이 예, 바꿈 나해가지고 우리 정희성 작곡가님께서 두 곡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얼음새꽃은 금영이들 태진에 들어가 있냐? 태진에? 태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 곡당 그 노래방 기계에 눌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못 넣고 있는데 하나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가지 말라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거 얼음새 거 마지막으로 하나 올려드리면서 우리 나공주 품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나시고 혹시 예, 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사드릴게요. 아셨지요? 네. 정말로 오셔요. 꼭 사드릴게. 우리 거지 하도 거짓말 게 안 따라오신다. 자, 그럼 준비됐으면 제 거 얼음새 꽃 하나 디스코를 주세요. 그래서 끝내고 우리 공주 품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리요 이제 가수 맨키로 배운 집 자신 맨키로 경례.